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바쁜 것 같아요. 네. 뭐 방송도 좀 하랴. 네. 또 관련한 뭐 투자 관련한 뭐 컨설팅도 좀 하랴. 또 여기저기 또 자료도 만들랴. 바쁘기는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 다 재밌습니다. 네. 내가 정평론가님하고 첫 인연이 옛날 그 SBS 목동 시절에. 그렇죠. 그때 진행하시고. 예, 2012년. 그런 건데요. 예, 시절입니다. 예. 제가 한참 그 선물해서 다니면서 시황 쓸 때.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은 또 제가 진행을 맡았고. 네. 이게 원래 이 답 없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 얘기는.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보고 그렇죠. 시작할까요? 네. 네. 미세먼지입니다. 네. 우리의 삶까지 바꾸다. 다가오죠. 그렇죠. 이미 바꿔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시간에는 차곡차곡 미세먼지를 뭐 각계격파하듯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네. 미세먼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이렇게 탁탁탁 잡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일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크기부터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기부터? 크기. 뭐 그럼 뭐 몇 방 제곱미터당 몇 마이크 뭐 밀리크 별로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오죠. 네. 우리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했을 때는 그 머리카락의 5분의 1 크기. 미세먼지는 네, 머리카락의 5분의 1 토막. 아. 초미세먼지는 그 머리카락의 20분의 1. 그러면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이게 뭐 폐에 쌓이는 게 아니라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라는 게 20분의 1, 더 네. 작은 건 30분의 1이에요. 머리카락에. 네. 그대로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뭐 나중에 위험하다, 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세먼지 어디서 불어오느냐. 이것도 논란이 치열한데 일단 정립은 중국 탓 50% 이렇게 잡고 우리 탓 50% 이렇게 잡으면은 아직까지는 대세에 큰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 대화가 되시는지 한번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평론가님은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탓이 더 커요? 저는 중국 탓이 한 60을 잡고 있는데 60? 예. 그러나 이제 학계는 뭐 40부터 30부터 60까지 좀 다양하고요. 실제로 많이 본 게 60이에요? 그렇죠. 중국 비중을 갖다가 중국 크게 비중. 잡아야 60이다. 아, 예. 몇을 뭐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자, 몇을 보세요. 예. 예. 저는 뭐 90 이상으로. 아, 봅니다. 90 이상이다. 네. 네. 왜? 뭐 우리 외교부 장관님하고는 좀 견해가 많이 다른데. 네. 네. 90 이상은 이건 우리 강토 우리 강토에서 바람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데. 네. 뭐 별로 저로서는 뭐 동의가 안 됩니다만. 그래요. 네. 한번 계속 말씀해 보시죠. 이제 그게 미세먼지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을 바꾸다라고 해서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가장 큰 미세먼지가 우리 산업적으로 바꾼 것은 뭐였냐? 역시 가전산업입니다. 가전산업. 예. 그래서 미세먼지 네. 관련한 신조어가 아예 생겼는데 바로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 네,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는 산업이 커졌다는 네, 건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가전이 한 4년 전만 해도 이제 손가락을 빨면서 이제는 가전 끝났다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잘 보시면 요즘에 TV를 안 봅니다. 게다가 세탁기 냉장고 빌트인이에요.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은 별로 없지만 냉장고 빌트인 맞죠. 그렇죠. 에어컨 빌트인 맞죠. 그러니까 가전은 이제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뭐 빌트인이라도 수요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는 있지만 이제 소매 수요는 없게 되겠죠. 아하. 네, 이걸 다 이제 도매로 해가지고 딱 설치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 4년 5년 전부터 이 미세먼지 바람을 타고 가장 희낙낙하는 곳이 어디냐? 가전 업계입니다. 왜냐? 참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 때문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참 희희낙낙할 주제가 아닌데 희희낙낙하는 곳이 있다니까 좀 씁쓸합니다. 네. 가장 뭐 우리도 다 아는 거 가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전 1위가 뭘까요? 제일 많이 팔리는 매출 1위는 세탁기가 아닙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역전을 했는데 네.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를 보면 2016년에 100만 대를 넘으면서 이게 이제 가전업계한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네. 이거 되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쫙 밉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만 대를 넘고 2017년대 바로 퀀텀 점프 200만 대를 넘습니다. 하고 2018년에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250만 대를 훌쩍 넘어서
이제는 올해 이런 추세로 하게 되면 300만 대시대예요. 공기청정기 300만 대시대. 요즘에 가구당 한 두 대? 세 대에 있는 집도 제가 봤어요. 우리 집에 네 대 있습니다. 세 식구인데. 네 대요? 예, 방마다 하나씩 하고 거실에 하나. 아, 또 왜 이렇게 민감하게? 좀 민감해요. 아, 민감해요. 예, 네. 저희 뭐 네 대는 처음 보는데요? 네 대는? 뭐 그렇게 고가, 고가는 아니지만 네. 상품품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 안 그러고는 뭐 네 대.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되냐? 그렇지가 않죠. 가전이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바로 후속타를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 아, 우리 주부님들이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를 뭐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간 사람은 또 간다 뭐 이런 거.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는다. 뭐죠? 지금 현재 주부님들 좋아하는 게 바로 건조기라는 거예요. 건조기. 네. 건조기가 어마어마하게 예, 팔리기 시작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130만 대. 순간적으로 2017년에서부터 뛰어 올라가지고요. 현재 혼수에서 용품에서 무조건 이 신혼부부들이 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조기입니다. 저는 근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건조기를. 그래서 집사람도 그냥 같이 안 쓰게 되는데 많은 주부님들이 건조기를 한번 써보면 이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빨래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하.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하는 후속타가 스타일러라고 해서 의류 관리기. 이게 요즘에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판매 대수를 보면 2017년에 12만 대, 작년에 20만 대. 근데 이제 현재 추세로는 40만 대는 너끈히 올해. 그럼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뭐죠? 아, 우리가 외출하고 오면은 네. 뭐 이런 걸 매번 드라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네. 거기에다 탁탁탁 옷들을 걸고 닫습니다. 그럼 어. 이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샥 그 어떤 에어 샤워를 하면서 이 미세먼지들을 쑥 빼놓고 어허. 하는 게 바로 이제 스타일러라는 의류 네. 관리기라는 건데 네. 이것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우리 다 지금 힘들고 하는데 일단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가전업계였다라는 것이고 이 밖에 또 많이 영향을 준 것이 화장품. 왜냐면은 피부가 지금 엄청 나빠지니까 네. 또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미세먼지 막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생활을 바꾼다 해서 산업을 바꾼다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백화점이에요. 응?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네. 백화점의 미래라고 해서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백화점에는 가지만 물건을 아무도 안 삽니다. 그냥 가는 보고, 거예요. 가격 보고, 대충 보고 찍고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당연하죠. 20% 30%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 입점 마진은 이제 판매 수수료 30% 분담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백화점은?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외부에서 세차게 미세먼지가 불면서 사람들이 대거 다시 신뢰를 찾고 이제 백화점 쇼핑몰로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백화점이나 쇼핑몰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옷 같은 건 안 팔고 뭐 리빙관을 키운다라든가 아니면 식당가를 키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복합 쇼핑몰도 미세먼지 때문에 뭐 웃고 있는 곳들 또 배달 음식들은 또 좋죠. 안 나가니까 그냥 배달 간편식들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면에 또 울고 있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식당에 안 갑니다. 외출을 안 하니까요. 네. 밖에 놀이공원들 다 지금 물상을 짓고 있고 예.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마스크도 언급할 만한 뭐 너무 소소한가요? 그죠. 아니죠. 이제 마스크 요거는 이제 이따가 미세먼지 테마주 관련주 할 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 미리 좀 할까요? 아니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로서는 참 씁쓸한 것은 아 씁쓸.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어느 업종, 어느 산업, 어느 기업이 돈을 번다 만다 차원이 아니고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존 문제예요. 네. 특히 우리 애들 네. 뛰어나가서 놀지도 못합니다. 네. 축구도 못해요. 네. 자, 뭐 프로야구 시즌이 왔다지만 미세먼지 많은 날 거기서 야구 선수들 마스크 끼고 해야 되며 관중석에 짧게만 찍고 가면은요 찍고 방법은 가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우리는 일단 뭐 경유차 줄이고 화력 줄이고 에너지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해법인데 문제가 네. 우리가 앞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 안 하죠. 우리가 네. 연탄 안, 석탄 안 떼도 중국이 떼면 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해법이 없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바꿔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국의 화력 발전을.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맨날 노후 경유차 서울시에 들어오지 마. 네. 고등어 굽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이 동해 저 뭡니까? 자기들은 동쪽이죠. 네. 우리로 봐서는 서쪽에 서쪽이죠.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거기다가 짓는 온갖 거 진짜 독성 물질 발전소, 화력 발전소. 거기다가 네. 소각장. 네. 전 보면 답이 없는데. 막 그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대책으로 나온 LPG 네. 야 이거 얼마만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LPG가 여러 차원에서 나왔던 히든카드가 네네. 네. 네. 일단 LPG를 하면 경유차보다는 이게 환경에 굉장히 좋다. 친환경이다. 라고 해서 뭐 당국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막 내고 그랬었습니다. 몇 톤 몇 톤 7천 네. 톤 8천 톤 일단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LPG가 친환경차는 맞아요. 네, 근데 인정. LPG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려면 규모의 경제가 뭐 적어도 30만 대가 확 바뀐다든가 음흠. 상대적으로 경유차 분들이 경유차 버리고 LPG로 넘어온다든가 요게 실현이 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LPG, 예. LPG 관련해서 옛날부터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선 이게 충전소가 너무 적다. 네. 그 다음에 힘 딸린다 차가. 그렇죠. 연비 별로다. 연비 별로다. 이런 얘기. 예.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잖아요. 달라진 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충전소 문제는 아마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하려는 것 하려면 같아요. 하겠네요. 네, 하려면 하겠는데 지금 연비 힘 딸리는 것도 이게 저 모르십니다. 저희 뭐 예, 어르신들도 그냥 힘이 딸리나 말이 모르세요. 잘 민감하지 않으신 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연비예요. 연비. 예, 연비는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다지 뭐 그 싸다는 LPG 값이. 그렇죠. 휘발유가 100일 때 LPG가 한 60 정도 됩니다. 59?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죠. 휘발유 차보다는. 근데 이 연비로 다 까이면 이게 사람들이 LPG차를 많이 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국에 놓인 숙제여서 어쨌든 저감 대책으로 LPG차가 옛날에 한참 또 왜 LPG도 부족하다고 수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 제 정유사 업계에서는 약간 볼멘소리가 네. LPG는 버려둔 에너지다. 그래서 경유 가솔린으로만 해놓고 그냥 양념적으로 LPG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LPG 소유가 만약에 폭증한다라고 하면 네. 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 네,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유업계는 한 3, 4년 정도 시간 끌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하여간 핵심은 많이 타야 미세먼지 줄인다. LPG.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 이 채널에 맞게끔 한번 바로 네. 최근 이른바 미세먼지 관련주 네.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위니스 같은 경우는 한 3주 만에 답을 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마스크 네, 제가 종목은 못 드리지만은 마스크 치면 이제 뭐 웰땡땡부터 쭉 있습니다. 그거야 네. 뭐 인터넷 검색하시든 유튜브 들어가시든 네. 뭐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이 공기청정기 라인, 공기청정기. 가전 라인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언급하신 위땡땡 같은 경우가 위땡땡.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이 이게 바이오 쪽인데 이것도 좀 뛸 때 같이 뛰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 그러니까 뭐 제약, 미세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 건강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미세먼지로 아픈 걸 막아준다라든가 뭐 화학적으로 처리한다든가라고 해서 이런 부류 3군이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어쨌거나 미세먼지와 가장 많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역시 뭐겠습니까? 마스크 관련 주가 가장 많이 좀 볼레틸리티가 탄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마스크는 사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네, 사서 써야 네네. 돼서 이게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서 미세먼지 있는 나라들에는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이 마스크주들이 항상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지금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4천 원 정도가 돼요. 그래도 그 방역 마스크가 한 3, 4천 원. 4천 원이라고 잡고 하나 개당 네. 좋은 거. 네.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죠. 예. 그러면 하루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 6,000원이잖아요. 446. 근데 네. 서울시가 작년 기준에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 나뉜 날이 61일. 네. 그럼 16,000원 곱하기 61일 하면은 98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의 4인 기구는 연간 100만 원을 마스크 사는데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하는 친구가 있을까 아는데 네. 원래 이 마스크는 이게 일본하고 대만이 아주 강해요. 일본이 강하죠. 진짜 강하죠. 일본은 그게 꽃가루 때문에. 아, 네. 싱가포르도 의외로 강합니다. 네. 왜? 인도네시아 화전민들이 이렇게
숲을 태우면 태우니까 넘어오니까 그런 비슷하네요 우리랑 예. 구조가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단가 측면에서 굉장히 그거에서 수입품도 많고 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마스크도 말씀하신 한 하루 쓰고 버려야 될 거 4천 원씩 이 감당 안 되거든요. 예. 뭐 그쪽에서 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논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예. 벌써 이미 뛰었고 대부분의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보면은 벌써 한 두어 번씩 풀쩍풀쩍 했어요. 그쵸, 예. 네, 풀쩍풀쩍 했는데 얘들이 가는 어지간한 종목들 보면 다 이렇게 고점이 있어요. 막히는 예, 데가. 네. 이번에도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면서 이 주들이 움직이는데 전통적인 그 정치인 테마주하고는 그래도 걔들보다는 얘들은 스토리가 있죠. 말이 되는 말이 되는 거죠. 매출이 있죠. 그러니까. 네, 매출.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진짜로 테마 누구하고, 자체지만 사장이 누구하고 동창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그 테마는 쿠션이 세 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 해당 정치인이 잡아야 되고 잡은 다음에 그 친구와 사돈의 팔촌을 다시 기용해야 되고 그 기용한 그 회사가 잘 돼야 되는 쿠션이 있지만 네. 그에 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테마주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크 관련주 공기청정기 가정 관련주 약간 이 제약 쪽은 약간 좀 멀 쿠션이 있긴 하지만은 네. 좀 외출 실적은 관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늘 테마주 투자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테마주는 일종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네. 미세먼지 납품이 역대 최고하기로 막 3-4일이 된다. 그럼 당연히 마스크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은 다 뛰는 게 약속이에요. 오케이. 근데 의외로 나빠야 되는 게 해결됐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주기를 타야 되는 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방은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좀 바닥에 있다가 아니 뜻하지 않는 미세먼지면 다시 또 올라오고 맞고 그러니까 이런 좀 주기를 타시는 게 이 모든 테마주도 그렇지만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테마주를 잘 저도 안 만지는 이유가 좀 잘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먹고 빠지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먹고 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먹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 수급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매매 테크닉 좀 어렵습니다. 네. 테마주들이 다 그렇죠. 어쨌거나 투자자분들도 나름의 그게 유형이 있어요. 테마주 같은 거. 그러니까 잘 맞는 분이 계세요. 이런 쪽이 네. 적성이 맞는 분이 계신 반면에 분명히 계신. 나 이거 정신 사나워서 네. 못 한다. 네. 겁나서 못 한다. 그렇죠. 이거 잘못 빠져나오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네. 각자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뭐 그러면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은 미세먼지는 향후 뭐 한 10년 간다. 물려도 물 타면 된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요. 이거 투자하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10년 안 갈 수도 있어요.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2, 3년 만에.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늘 꼭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 미세먼지가 약간 음모론 네. 쪽으로 보면 전기차, 수소차를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우리 또 음모론의 대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에서 한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한번 테마를 착 알토너 같은 녀석들을 좀 뽑아서 그런 쪽으로 포트를 한번 짜보시는 거죠. 곧 다가올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5G 시대도 열리니까요. 자율주행차와 함께. 네. 그래요. 뭐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기 전에 네. 꼭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부에서 조영차 소장님 모셔가지고 네. 요즘은 난리죠. 전부 장단기. 네. 미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맞습니다. 지금 네. 이거 우리 어떻게 보세요, 정프로님? 저는 안 좋게 보죠. 안 좋게 보죠. 네. 저는 이제 옛 기억이 악몽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았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면 실은 물론 잠깐은 좋아지지만 그것은 경기 둔화에 침체였다. 네. 그래서 뭐 역사상 1950년대인가 한 번 빼고는 예외 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난 뒤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년 내에 경기 침체 둔화가 왔다. 알고는 있었었는데 제가 2007년에 일부에서 그 내용 있었죠. 이제 신문사에 있었었는데 뭐 꽤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모 경제 신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이준 센터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장단기 이거 났을 때 금리 역전 났을 때 위험 신호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때. 그렇죠. 예, 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시했었었고 그런 다음에 무슨 사태가 나왔느냐? 미국이 2008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는데도 주가는 오른 데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네, 하니까 네. 아 이제는 2008년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8년을 돌아보시면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번 났습니다. 2007년에. 2008년에 금리 인하를 하죠. 미 연준이. 그러면 3, 4일 일주일 좋았다가 반짝했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그 다다음 달에 연준이 또 금리 인하했어요. 그러면 또 이틀 좋아졌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게 9월, 10월에 리먼브러스 부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1000 깨져서 898까지 갈 때가 그때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를 계속 낮췄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죠. 게다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은 독특한 금리 역전이에요. 그 3M하고 10이요.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 5년이라 3개월물이 네, 지금 네, 네. 예, 크로스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장단기 금리 역전이어서 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이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쾌하게 방송하다가 또 갑자기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써늘하게 만들어요. 제가 좀 써늘하고요. 조심하시라 저는. 네, 네. 뭐 이렇습니다. 네. 우리 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일부의 조영철 소장님께서 내놓으신 그 논리나 전개 과정하고 또 우리 정철진 평론가의 또 뷰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게 올 건데요. 예, 네.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뷰를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어 가시죠. 오늘 뭐 정평남이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자 이렇게 일부 뭐 조금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한번 심층 진단을 하고 2부는 조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이 주제를 골라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정평남님과 네.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